아, 오늘은 이제 바쁜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가 밤에 몸이 이제 다리 같은 게 왼쪽 다리가 특히 유난히 마비 증상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정말 너무 많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 227인데 여기선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151이 나왔는데 이거를 고콜레스테롤증으로 혈증으로 의심된다. 또 중성지방 혈증 의심. 그리고 저기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된다 이래 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 사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을 특별하게 뭐 육식을 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의심스러웠던 게빵 같은 거, 밀가루 종류, 과자. 힘들었을 때는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음식을 이제 완전히 빵 아침 식사 제가 지금 아침 식사 오늘은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름에는 오전에 한, 이제, 한 여섯 시나 5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기도를, 오전에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낮 시간에 이제, 한가롭게 이제 좀쉴수 있거든요. 모든 일들이 여름에는 오전 아침 일찍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일반 이제 이렇게 산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일상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제 그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콜레스테롤 검사를 보면은 이게 세밀하게 안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55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151에서 100이 떨어진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그것도 이제 첫 번째 내가 이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검사했을 때가 이제 3월 달이었는데, 4, 5, 3월 8일이었는데, 4월, 5월, 2달 걸린 거죠. 2달 동안에 콜레스테롤 151에서 5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HDL도 이제 조금 올랐죠. 많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 이 식단이 정말, 밀가루만 먹지 않아도 이 정도의 그 효과가 본다는 거.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느냐. 100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인데, 아주, 그러면서 한달 뒤에 한 번만 더 오라. 그래서 한번더 검사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토마토랑 먹고 가서 잰 건데도, 원래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는 공복 상태에서 해야지 제대로 나오는데 저는 아침에 토마토랑 바나나랑 그 먹고 식사하고 나서 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식단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몸무게는 그때 검사할 때 59kg인데 지금 52에서 53으로 왔다 갔다 해요. 공복 상태에서는 50이고요. 좀 먹고, 뭐, 야채 같은 걸, 저는 이제 야채 종류니까 많이 먹어요. 그럼 이제 한 500g에서 이제 1kg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에 뭐, 보통 보면은 이게, 쓴바기 종류, 이제 가서 떠오고, 뜯어와서 그냥 생으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아주라든지, 그런 이제, 풀 종류인데, 저는 이제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살짝 데쳐서 참기름하고 조선간장하고 깨소금만 넣어서 그냥 아삭아삭하게 먹어요. 아삭아삭하게. 그래.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 하는데 그 약이
근본적으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으로 내려주는 것뿐이고 그러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놈의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해바라기 씨랑 그다음에 현미 몇 가지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거를 아침에 꼭꼭 씹어서 요렇게 컵으로 한 컵 정도 먹어요. 그냥. 다음에는 정말 제가 비건 채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먹방, 채식 먹방 하는 거를 정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안 살려고 다 가리잖아요. 몸을 얼굴부터 해서 뭐 꽁꽁 싸매는데 사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나서 햇빛을 쐬야만 프로비타민 A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팔뚝이라도 쑥쑥 내놓고 등이라도 햇빛 있는 데다가 맨살로 등 좀 내놔서 그 자연에 주는 약, 자연의 약, 순수한 그 약들을 복용을 하셔야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과일, 과자는 과일은 항상 껍질째로 먹어야 되죠. 껍질째. 바나나라든지. 그냥 정말 껍질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야. 뭐 수박 같은 거 어쩔 수 없지만 참외라든지 사과, 배, 포도, 그다음 복숭아 이런 거 그런 종류들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대로 복용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사실 땅콩 같은 것도 사실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먹거든요. 아침 식사가 이 정도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빵이 좀 없는 건데 저는 빵 대신 견과류나 현미, 현미도 볶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늘 오전에 5시 반부터 일을 하고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그 6시에 공양을 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 다 끝내고 배고픈 상태로 앉아서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남들이 주는 거라고 무조건 쑥쑥 드시지 마시고 정말 이게 내 몸에 약이 되는지 병이 되는지 잘 보시고 그래서 식사하셔서 건강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